언젠간 슈퍼개미 방송할 게 없다. 오늘 한 20분 동안 이렇게 딱 이렇게 있다가 끝에 아우트로 틀 끝내자. 그래도 볼 것 같아. 자, 오늘 내가 이 장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이것도 또 맞아. 장 맞는 거야. 봐. 내가 장 걱정할 필요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다고. 2차 없다 그랬지.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 기다리는 돈이 많아. 돈이 맞아. 제종 안 해. 예탁금 52조 6천억. 더 확 늘었어. 그리고 저거는 줄었고 신용은 한 1조 빠지고 신용은 1조 화들짝 놀랬잖아. 여기서 쭉 빠지면 무섭잖아. 그래서 쫄리는데 이제 심장 약한 형들이 쫙 털리고 수다권은 더더 조종 온다. 바로 사야 될 거 아니야. 바로 매수 버튼 누르면 돼야 될 거 아니야. 은행에 있는 돈들이 수도권으로 더 들어온 거야. 이거 빠지겠어? 안 빠지겠어? 안 빠져. 전 세계적으로 뭔가 큰 임팩트가 와서 그런 거 아니면은 안 빠져. 여기서는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랬잖아.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강 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근데 오늘 장이 아침에 훅 빠져가지고 또 화들짝 놀래다가 또 훅 올라. 지금 변동성이 엄청 크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되냐? 자, 그동안 우리가 계속 3월부터는 매일 즐거웠어.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내가 8월 중순쯤 됐을 때는 어느 정도 현금 차익 해놓고 지켜봐야 된다 그랬잖아. 딱 맞잖아. 아, 진짜 이게 정신승리가 아니야. 진짜 나는 딱 틀리면 틀렸다고 다 인정해. 그래서 맞고 시작해. 그거 우기면서 더 우스워지는 거야. 빨리 자진납세하고 가야 되는데 딱 맞지. 근데 오늘 장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마 되게 많은 형들은 이거 대개자는 이거 왜 이래? 반응이 없을 거라고. 지금 이제 막 가치주나 이런 거보다는 유행 타는 종목 있지. 지금 유행 뭐야? 있잖아. 뭐 2차 관련된 거나 EUV나 뭐 아니면 바이오에서 뭔가 핫한 거 있잖아. 아니면 뭐 테마 걸린 것들은 쭉쭉 날아간다고. 오늘 또 이제 또 2차 이거 우한폐렴도 연관된 것도 막 쭉쭉 날아가고. 근데 그런 거 이거 냉철TV 보는 사람은 그런 거 들고 있겠어? 없지. 이미 다 털렸던지 아니면은 손 안 대는 건지. 그럼 막 남의 것도 쭉쭉 가고 지금 옆에 사무실에서 아싸! 옆에 사무실 보면 막 사람들 많아서 아싸 못하더 막 나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오늘은 커피 그냥 제가 사겠구나. 아,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내 것만 봐. 근데 우리는 이게 백화점이잖아. 포터가 다 있어. 뭐 수출주도 있고 뭐 없는 게 없어. 섹터 안 좋아지는 것들 빼고는. 그러니까 이제 BM, 기업 환경이 안 좋은 거라든지 개별 기업이 비싼 것들 빼고는, 그거 빼고는 이제 들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뜬금없이 아침에 원래 실적도 잘 괜찮은데 막 흐르다가 오늘 뜬금없이 오르는 게 있어. 팍팍 뜨는 게 있어. 그 조트부 어떻게 했겠어? 깠어. 깔아. 다 까는 거 아니야? 좀 깔아. 좀 줄여라. 좀 깐 다음에 또 현금 좀 챙겨놓고 지켜보고, 아니면은 지금 또 가지 실적도 괜찮고 한데 주목 못 받은 것들 지금 막 또 쭉쭉 빠지거든. 이만 이럴 줄 알고 위에서 좀 줄였어. 빠지면 또 들어가는 거야 이거 뭐. 이미 이제 이 박스 어딘지 나왔어. 그런 거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계속 즐거웠잖아. 이제는 그냥 인내심 싸움이야. 그거 주식은 항상 얘기했지만 1년에 계속 즐거울 수 없어. 사람이 올라갈 때 괜찮네 할 때가 있고 지루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거 지키는 게임 지켜보고 있어. 크게 또 빠지지도 않을 거야.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우리 들고 있는 것들은 그래. 그러다가 그런 것도 가끔 이제 얻어 걸린 때가 있거든. 얻어서 뭐가 거기 이제 일하는 사람이 또 누구 대권주장 친하다고 뭐 하고 대표가 초등학교 동창이네 뭐 얻어 걸려. 지금이야! 나와야 돼 이거. 나와. 그리고 나온 다음에 지켜보는 것도 있잖아. 지금 오늘날에 산 것들 있잖아. 조금씩 사는 거야. 내년 보고 산 다음에 이제 기다리는 거지. 부자들은 다 이걸로 돈을 벌어. 내가 보는 부자들은 다 이걸로 봤지. 테마주 쫓아가서 버는 사람이 없어. 어저께 누가 미국 주식 물어봤는데 이거 내가 옛날에 검토하고도 이거 밸류에이션이 내가 나랑 안 맞아가지고 버렸는데 그러니까 관심이 없었던 거야. 텔레다 거지 물어. 텔레다 원격 진료하는 미국의 회사에서 엄청 끝도 없이 올랐어. 매출은 꾸준히 느는데 이제 플랫폼이니까 지배하면 나중에 돈을 왕창 번다는 테슬라랑 비슷한 논리인데
어제 내가 이거 금 물어봐가지고 안 사요를 못했네. 안 사요. 그 말고 또 하나에 클라우드 기업 관리 솔루션 하는 회사 있었어. 그것도 물어봤는데 차라리 그게 좀 더 나아 보여 나는. 그래다보다 근데 걔도 끝도 없이 올랐더라고. 배당도 없고 차라리 그게 낫긴 한데 내가 볼 때는 이 회사나 둘 다 회사가 좋긴 해. 가격이 문제야. 어제 지금 이 가격에서 둘 다 안 사요. 어제 그거 본 다음에 탱큐 가가지고 재무제표랑 이렇게 쭉 했는데 안 사요 바로 나오더라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종목들 있잖아. 내가 볼 때 그런 회사들이 살아남아. 살아남아가지고 결국은 지배하고 그런데 문제는 비싸게 사는 거야. 비싸게. 지금 또 봐. 오늘 아침에 막 들썩들썩 하거든. 우한편은 또 관련주들도 더 퍼진다. 벌써 지금 딱 그러면 일반 개미들 중에 모멘텀 투자하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분명히 이거 더 퍼진다. 이거 하루 확진자 1000명 넘어가고 막 그런다. 그럼 보고서도 나왔어. 그러면 뭐야 긴장키트 아니면 뭐 마스크 아니면은 알코올 뭐 이런 거 있잖아. 뻔하잖아. 그동안 나갔던 거 있잖아. 그냥 퍼진다. 그 가격대도 좀 높은데다 걷다가 이제 배팅하는 거야. 그럼 뭐가 문제냐. 두 가지 문제가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뭐야. 안 퍼졌을 때 어떡할 거야. 망함. 했는데 또 잘 잡았어 지금. 지금은 이제 무조건 이제 밖에 나가면 마스크 쓰는 거 의무화하고 서로 좀 조심하잖아. 이제 눈치 주잖아. 아, 저 매너 없네. 대놓고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또 잡혀버렸어. 그냥 이거 되는 거야. 그나마 막 수출이라도 하면 아직 해외 모멘텀이 있으니까 버틸 테지만 그런 문제. 또 하나의 문제는 뭐야. 퍼졌는데 주가 안 갈 수도 있어. 왜냐면 주가가 이미 어느 정도 반응 비싼 그 값을 주고 사는 거잖아. 그럴 수 있잖아. 회사 기업 환경이 지금은 일시적으로 안 좋지만은 내년에 좋아질 수 있는 거를 싸게 산 거는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딱 하나다. 뭐다? 기다림. 인내심이다. 인내심. 옆에서 지금 이거 하잖아. 네. 옆에서 테마 좋아 이거 하면 알았어. 축하해. 축하해 딱 하면 돼. 실제로 오늘 어떤 주식이 엄청 올라. 근데 그 종목을 어떤 형님은 5년간을 기다렸어. 5년간 샀어. 5년간 꾸준히 샀어. 5년간 차트가 이래. 그러다 이제 수익 났는데 꾸준히 샀다는 거. 그 인내심. 근데 그 형님이 주식 분석을 진짜 잘해. 근데 그 분석은 누구나 할 수 있어. 꼭 그건 이제 완전 초엘리트긴 한데 그거는 자기도 할 수 있어. 그거는 이 회사의 값어치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여러 가지 지배구조에 비해서는 이거는 너무 싸다. 이거는 내가 살 수 있는 것만큼 산 다음에 대주주한테 바른 길이 뭔지 명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다. 명분이 중요한 거거든. 이걸 계속 얘기할 수 있는 회사 끝까지 사겠다. 난 계속 끝까지 요구하겠다. 나 시간 많다. 근데 그 형님이 이제까지 전부 다 성공시켰어. 근데 그 5년 누가 기다리겠어. 그걸 못한다니까. 내가 이 얘기 사실은 했던 얘기지만 또 하는 이유가 있잖아. 계속해야 돼. 계속해야 돼. 왜 계속해야 되는지 알아? 까먹어 자꾸. 바뀌거든. 이거 나도 바뀌거든. 나도 내가 얘기를 하면서 바른 길이 뭔가인데 머리도 좋아. 공부도 열심히 해. 성적이 안 나와. 그런 경우 있어 없어? 없어. 안 되는 거야.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야. 일도 열심히 해. 전략도 좋아. BM도 좋아. 근데 사업이 망해. 있어 없어? 안 돼. 그거 불가능한 거야. 성공하는 데는 성공하는 이유가 있고 망하는 데는 망하는 이유가 있어. 내가 이거 주식으로 망하잖아? 실패하잖아?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망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내가 이때까지 여의도에서 본 사람들은 전부 다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하는 이유가 있었고 망하는 사람들은 망하는 이유가 있었다고. 근데 성공하는 이유는 알아 사람들이. 알잖아. 자기도 알죠.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돼? 서울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공부해야지.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 공부한 거를 넣을 수 있는 이 지능이 돼야 되잖아. 그것만 되면 되잖아. 그건 알지만 안 된다. 사실 그 역량 부족되면 안 되는 건데 인내심 역량이 아니야. 이번 하락할 때 쫓아가서 내려 까는 건 아니야. 얼마 빠져봐야 얼마고 우린 이미 차익 실현했으니까 이제 더 살 타이밍을 보면 되는 이게 정석이거든. 근데 이제 순간순간 감정에 동요해가지고 이미 전에 했는데도 봐 내가 엊그저께 방송 안 해가지고 했어봐. 그러면 이게 한단 말이야. 이게 바둑도 그렇고 내가 거기다가 돈을 왕창 걸러. 그리고 내가 바둑을 주잖아. 수가 안 보여.
돈을 내가 이제 한 10억 정도 걸고 이제 바둑을 주는 거야. 옛날에 그 영화 있었어. 이렇게 바둑 주다가 지면 죽어. 주먹으로 막 이렇게 때리고 막 송곳으로 막 찌르고 그거 있어. 알지? 우성이 형 나와가지고 바둑에 더 죽겠냐 그게? 손 떨릴 것 같아. 아무 생각도 안 나. 아무 생각도 안 나. 아, 난 이제 죽었구나. 그건 알파고도 알파고한테 야 너 주식 지면 깨 부셔버리겠어 알파고. 일로와 도끼 딱대고 알파고 앞에서 도끼 딱대고 막 알파고 부들부들 떨어가지고 이거 알파고 나한테 진단 말이야. 심리적으로 이렇게 흔들리게 돼 있어. 그래서 나는 근데 이제 뒤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좀 이게 좀 객관적으로 보잖아. 왜냐면 그 돈은 여기서 깨지면은 형 돈이지 내 돈은 아니잖아. 근데 난 형한테 그렇게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 나는 형한테 객관적으로 얘기하고 내거 넣을 때 주문 넣을 때 내도 막 누르고 있을 수도 있어. 내거할 때는 그게 인간이야. 내 거는 막 매도 누르고 바로 방송 딱 키고 매도 아 쫄려 큰일 났다 막 레버리지 써가지고 막 매도 누른 다음에 이거 킨 다음에 주식은 말이죠 인내입니다. 인내 그거거든. 그래서 맨날 주식쟁이들 뭐 계좌 까기 전에 믿지 않는다 못 믿는다 그러잖아. 강의는 잘해. 강의는 나가가지고 아 재물을 이렇게 보고 BM을 본다면 삼박자가 맞으면 돼. 깡통이야. 그 맨날 강의하러 다녀. 주식으로 돈 번 적이 없어. 강의로 벌어가지고 먹고 그냥 살아. 보통 경험이 작은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될 거 한단 말이야. 그거 이거 해주는 거야. 그게 되게 중요해. 약간의 주식은 이런 정석적인 얘기를 하는 약간의 종교 지도자가 좀 필요해. 그 종교가 냉천지 같은. 그다음에 이제 이건 바른 길이라 얘기를 들으면은 조금 더 가라. 아, 그래 맞아. 이거는 여기서 이 바보짓 하는 건 아니야. 또 논리적인지를 생각해 봐야지. 그래서 이 주식 방송이 내가 볼 때 그거 하느라고 필요해. 그다음에 이쪽 산업이 좋아. 이건 데이터로 딱 나오는 게 이쪽 산업이 좋아지면 지금 주가 보면은 또 이마트 망했네 이거. 이마트 불 났네. 전화 돌려본 이마트 불났어요. 떨어진 야 이번에 떨어지면 이거는 봐 이거 지금 완전 추세 깼다. 이거는 까지면 5만 원까지 빠진다. 막 안 가도 내가 볼 때 게시판 가면은 그냥 지금 막 아 이거 화난다 한단 말이야. 근데 주식이 그렇게 이 인내가 필요하다니까. 5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수익 확 났어. 그 형님은 그 인내심으로 해야 수익이 오는 거야. 그만큼 이게 수익이 어려운 거라니까. 그 사람들이 소수야. 그런 사람들이 포르쉐 차고 롤렉스 타는 거야. 아니냐? 포르쉐. 나도 이제 제가 조금 있으면 포르쉐 찰 수 있다고. 롤렉스 타고 나. 나도 된단 말이야. 지금 얼마 안 남았다고. 언제까지? 9월, 10월, 11월은 대세상 승. 이거는 좀. 근데 이제 하나는 거쳐졌어. 공매도가 약간 느낌이 좀 지쳐질 것 같다. 공매도가. 근데 만약에 공매도를 갖다가 안 미루잖아. 그러면은 이 센티 투심 큰손들이 안 들어가지. 딱 이걸 하지. 이런 것들 시장 참여 플레이어들을 보면서 내 거가 뭔가 얻어 걸려. 후크 걸렸다. 그럼 걷다가 딱 까고 현금 마련한 거 갖다 조금 천천히 사도 되고 이 가격이면은 뭐 됐는데 하면 그냥 사도 되고. 지루할 거야. 지루할 때 이거 버텨. 그동안 재밌었잖아. 지금 들어온 사람은 야 난 들어오자마자 지루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형은 내년에 재밌어. 올 하반기 12월하고 내년 초에 재밌어. 그 지루한 거를 이긴 사람이 재밌는 거를 받을 수 있다. 5년에 그 5년 동안 힘들었는데 그 5년이 상한가 빵 받았을 때 금리도 없는데 상한가 한 방이면 5년치 수익 그냥 다 하는 거야. 그 목표물을 기다리는 저격수의 마음. 원래 딱 갈릴 수도 있고 딱 거기서 숨어가지고 그 목표물이 나타날 때까지 오줌 싸고 그냥 물도 안 마시고 그대로 딱 이러고 있는 거야. 그 기다림 그걸 기다려야 그 목표물 딱 나왔을 때 총으로 딱 쏘는 건데 그렇게 기다리는데 걔가 이제 딴 데 가고 막 그래가지고 기다리기만 하고 막 똥 싸고 막 해가지고 그냥 막 하는 경우도 있지. 나 있어요. 근데 정보가 이제 정확하면 딱 기다렸다가 한 3일 동안 진짜 먹지도 않고 딱 기다렸다가 딱 쐈을 때 그때 그 기분. 싸본 적이 없어가지고 싸본 사람한테 물어보자.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오전창 딱 대충 봤잖아. 기다림이잖아. 세 달이잖아.
자기랑 나랑 자전거랑 타러 가자.